경남 하동 지리산 깊은 곳에 천년 전 신라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사찰 칠불사가 있습니다. 천년 전 이 절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언돌입니다. 한 번 불을 지피면 온기가 100일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기록이 있는데요. 칠불사의 아자방은 신라시대 구들도사라 불리던 담공선사가 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방의 길이 약 8m이며 네 모퉁이에 70cm 높이의 좌선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구조가 아자와 닮았다고 해서 아자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하동 지리산 칠불사 아자방은 우리 구들의 정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놓아지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들입니다. 그래서 그 세계 문화 유산으로 우리 그 온돌이 등재가 되면 아마 지리산 칠불사 아자방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인데 이 아자방의 특징은 원래 칠불사가 칠불암이었는데 그 동방 제1선원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동안거 또는 하안거 기간 동안 그 용맹 정진하는 곳인데 겨울에 추우면 불을 떼야 되는데 추우니까 불을 매일 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용맹 정진에 지장이 있겠죠. 그래서 불을 한 번만 떼고 그 계속 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던 곳입니다. 그래서 그 100일 동안 온기를 간직했다든지 49일간 뜨거웠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과학적 원리로 보면 어쩌면 약간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열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자꾸 식게 돼 있으니까. 그런데 이 축열의 원리를 집약해서 만들면 충분히 지속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기록에 보면 그 장작을 장정이 7명이 한꺼번에 짐을 지고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쟁였다는 그 기록이 있고 발굴 결과도 아궁이의 크기가 길이가 약 3m, 높이가 2m, 폭이 1.5m 정도의 아궁이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궁이의 장작을 저장하면 축열만 잘하면 충분히 49일간 뜨거울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100일간 온기를 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려면 뜨거워진 열은 결국 식게 되기 때문에 이 가마의 원리처럼 큰 그 아궁이에서 불이 가능하면 장기간 타야 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 형태로 불을 떼가지고 만드는데 도자기보다 제가 요번에 이제 실험을 해보고 중국의 이것과 유사한 구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하실 전체를 아궁이로 써서 쌀결을 태워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타게 하는 그런 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칠불사도 이 가마는 가마인데 숯가마 형태 그러니까 완전 또 숯가마면 이게 타지 않고 숯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기와 가마가 일부 숯을 만들고 일부 기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바로 기와 가마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로 함실 그러니까 불주머니 아궁이가 형성이 돼서 약 그 한 달간 그 적재한 장작을 타게 하면 한 달 동안 계속 뜨거워지고 한 달 동안 뜨거워진 열을 또 저장하고 한 달 동안 그 저장한 열이 식어 나가면 가능하겠죠. 칠불사는 1830년 화재가 발생해 아자방도 함께 소실됐는데 5년 만에 중창됐으며 이때 아자방도 중건되었습니다. 이후 1948년 다시 소실됐다가 1983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.